일단 제가 기상한 지 이제 1시간 됐거든요. 씻으셨네. 안 씻은 것 같나요? 아니요. 아, 머리가 촉촉해진 것 같아서. 저 원래 머리 잘 안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두피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꼭 말리셔야 됩니다. 그니까요. 이 게임이죠? 이건 아니죠. 근데 친구들이 하는 건 봤었어요, 어릴 때. 일단 저에게 게임 원리도 잘 몰라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클론다이크고요. 1991년도에 와, 예, 갑니다. 그 전에 이제 도스 게임으로 예. 이 프로그램 입력했던 사람들이 예, 예. 컴퓨터 이제 마우스가 생기면서 예. 마우스가 익숙해지라고. 마우스가 원래 없었죠. 예, 마우스가 없었는데 예. 마우스를 익숙해지라고 카드 게임을 91년도에 탑재를 했고요. 지뢰찾기는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더 근본이네요. 이게 더 먼저죠. 아니 이걸 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 군대에서 당직 쓰면서 다들 군대야 중간에 기록은 볼 수 있지만 이제 뭐 네.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거나 그렇죠. 뭐 이기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 자기만족이잖아요. 네, 혼자만의 싸움. 사실 진정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남과의 싸움은 내가 오늘 이겨도 다음 날은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지고 있어요. 다이어트 실패로. 그래서 이거를 군대부터 하셨고 경지는 어느 정도 경지 이르신 건가요? 최고 기록은 지금 46초. 이거 46초만에 깨는 거예요? 전 세계나 국내 기준으로 몇 등 정도인가요? 월드 오브 솔리테어라고 네. 링크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해봤더니만 13등까지. 아니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13등. 야, 일단은 게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다들 알지만.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아니면 깬 사람도 극히 드물 거예요. 가시죠. 게임은 총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아래의 7칸의 카드들과 왼쪽 상단의 카드 뭉치로 우측 상단의 4칸의 빈 공간의 같은 모양끼리 A부터 시작하여 K까지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는 게임입니다. 아래엔 첫 번째 칸부터 0, 1, 2, 3, 4, 5, 6장의 미공개된 카드 뭉치가 있으며 이 위에 오픈된 카드들은 시작 시 랜덤으로 배열됩니다. 오픈된 카드 밑에는 내림차순으로 카드를 올릴 수 있는데 이때 올려진 카드는 내림차순을 이어가되 모양과 색깔이 달라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7칸 중에 한 칸이 빈 공간이 발생 시 해당 빈칸은 오직 K카드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카드들을 모두 사용하여 위에 4칸을 오름차순으로 같은 모양끼리 정리하면 승리. 카드들을 더 이상 옮길 곳이 없게 배치가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네 개의 더미가 있습니다. 네. 이 네 개의 더미에 자 매너먼트. 예를 들어 K 다음에 밑에는 Q잖아요. K 다음 Q예요? A가 1이죠. 네. A부터 10까지 있고 그다음에 J, Q, K. K는 킹이고요. Q는 퀸이고 A는 잭입니다. 잭은 누군데요? 원아이드 잭. 원아이드 잭이 누군데요? 이거 타짜 쓰리. 그 잭이 누구예요? 남자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깨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은 저는 간단 이게 또 약간 예. 패도 좀 잘 나와요. 이게 무조건 랜덤이라 그냥 안 보고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서 아 여기 네,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걸로. AI는 솔직하니까요. 네. 아, 그 게임이 안 된다. 더 이상 카드가 옮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방금 전까지 한 더미를 다 풀었을 때 네. 나온 카드들을 이 순간적인 기억으로 살짝 기억을 했다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니요, 이거는 뭐 자주 하다 보니까 또 네. 아까 체온 재셨잖아요. 네. 몇 도였나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 좀 기억하시네요? 하셨어요? No. 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없는데 있다가 아니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네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이지선 달을 잘못 걸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근데 가끔씩 이게 없는데도 이게 렉이 걸려서 이렇게 그럼 다시 가죠. 오류 자 가면.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승률이 왜 이러죠? 지금 이거는 뭐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러겠죠. 네. 기록은 또 이따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서. 아. 네. 필살기가 또 하나. 예.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는 것만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예, 예. 짜르르 이게 옮길 것들이 이때 약간 특혜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유이왕 갑자기 야 막 빨려 들어가네 막 이게 지금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계속 빨아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일단은 최고 기록 44초였나요? 46초였습니다. 46초로 전 세계 13위였었는데 지금 여기서 손풀기로 하신 것도 65초 만에 16%. 진짜 저 감탄하시죠 제 플레이. 지금 정확불 켜놨죠? 저봐요? 250초니까 정확불 켜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전멸풀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 아 이거 못 깨는 거였죠? 네 못 깨는 판이었으면 되는 거 같아.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죠. Nope. 캐치미 패치 회사 제품이래. 어떤 제품인가요? 상처 보호하는 스파커버그요. 아~ 네, 여드름 패치 같은 거 같은 네. 회사. 오 지금 보니까 핸즈 플레이어가 8,600만 명 정도 되네요. 8,600,000. 아, 8억 6천이네. 돌아갔다가 보면은 올라갔죠. 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아 지금까지 이 정도 유저가 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빨리 끝낸 제가 봤을 때 이 1위는 13초는 사실 버그 같아요. 한 30초 전까지의 기록은 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위 38초.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아니 이게 해보니까 확 와닿네. 이걸로도 한번 해보니까 게임 플레이를 한번 이걸로 깨셔서 저 기록이 남는 건가요? 네, 여기 사이트에 게임 기록이 아...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야 막 움직네요. 아 제 게 아들 맞네요 사진 보니까. 아들이네. 그쵸. 네. 아, 이 살짝 미스가 하나 있네요. 실수했어요? 아니요. 마우스가 조금 밀리네요. 1cm 사이즈죠. 예, 맞아요. 오른쪽은 먼저. 지금 멋진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멋진. 해스톤 장인촌에서 공식. 국룰이죠? 아니면은 이거 와! 그러면 58초. 와! 와 딱 맞췄네요? 예. 와 대박.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한번 카드게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29년 만에 알았네요. 29년 만에 29년 아 네. 내년에 서로 아무튼 오늘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클론다이크 야 솔리테어 카드놀이 혼자 사면은 재밌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유튜브 봐도 네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네. 그냥 일반인이고 일반 네. 직장인이라서 아무튼 네. 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아 그리고 영광입니다. 예. 예, 조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예. 소개를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계속 머릿속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도 진행자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 서순이 또 있었는데 네, 서순이 바뀌었어요. 끝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살 예, 안중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저야말로 네, 영광입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장인촌에서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방송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 다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품모로 2단계는 영상의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